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준비된 쇼맨십. 스티브 코언이 지었고요. 하우성님이 옮겼습니다.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준비된 쇼맨십. 인생을 살면서 호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호감이 있다라는 건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타고난 호감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호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재밌는 건 이 책을 쓴 사람이 마술사예요.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마술사 중에서도 상류사회에서 백만장자들의 마술사로 알려져 있는 저자입니다. 뭐 데이비드 록펠러, 제기 빌치, 칼 세이건, 마이클 블룸버그와 같은 유명 인사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저명한 마술사예요. 그래서 백악관과 유명 기업 등에 초청받아서 500회 이상 공연을 했고요. CNN, CBS, 뉴욕타임즈, 뉴욕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마술사가 아니라 이분은 브랜드 작업을 한 거죠. 일반인이 아닌 백만장자들의 행사에 단골로 초대되는 마술사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이 왜 달랐는가, 나는 왜 성공했는가, 어떻게 준비했는가라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마술을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그런 거에 대한 건 없고요. 어떻게 내가 사람의 마음 움직였는지, 어떻게 브랜드화 했는지,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드에 관계된 책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옴기니의 말을 이제 읽어드리면 이 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 깐깐한 상대를 마주합니다. 또는 뭐 수백 개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면서 연설을 해요. 근데 첫 연설이에요. 또 뭐 아무리 제품 설명에 열을 올려도 고객이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전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이끌고 싶다. 이런 생각하죠? 물론 뭐 주어진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요.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뜻대로 움직이겠어? 되지 않는 거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요.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이런 푸념하지 않으세요? 아이, 아침부터 일진이 사납더니만은. 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걸까? 사람들은 왜 날 싫어하지? 아이, 애초부터 내 길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요. 하지만 이제 자신을 파괴한 넋두리 속에 파묻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책의 주문대로 간단한 연습 몇 가지만 하면 아주 쉽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하는 가능성 없는 희망사항을요. 눈앞의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마술과도 같은 신비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백만장자들의 마술사라는 별명으로 더욱 유명한 미국의 마술사 스티븐 코언이에요. 백만장자들은 이제 파티를 많이 하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공연을 파티의 무대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그냥 파티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초대된 손님인 것처럼 하면서 자연스럽게 파티장 안에서 청중들하고 어울리면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컨셉이에요. 이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바로 가까이에서 마술을 해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음악이나 이런 거, 뭐 무대 배경, 뭐 느시는 뭐 미녀의 도움 이런 거 없이요. 오히려 이게 남는 장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술사가 인간관계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을 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책을 읽은 내내요. 저도 그래요. 야,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역시 아브라 백만장자 마술사가 되는 거 아니구나.
자신의 브랜드를 정말 잘 만들었구나. 호감, 이것도 브랜드잖아요. 자, 코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자기 의지대로 유도하는 아주 숙련된 심리학 전문가예요. 또 특정 공간에 모인 참여자들을 모두 하나의 관심사로 집중시키고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입니다.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실행하는 최고의 전략가이자 실행가입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강압적 권력이 아닌 부드러운 매력으로 완벽하게 지배하는 뛰어난 지배자입니다. 이 책에서 그동안 그가 쌓아온 여러 가지 지배력의 노하우를 털어놓고 있어요. 아마 값으로 말하자면 수백만 달러 정도는 족하지 않을까라고, 이 번역자는 좀 약간의 살을 붙여주셨네요. 자, 어떤 분이 도움이 될까? 쉽지 않은 상대와 자주 비즈니스 협상을 해주는 비즈니스맨, 프레젠테이션, 강의, 연설 등으로 다수의 청중들을 자주 접하는 사람, 강사 같은 사람이네요. 저 같은 사람. 여러 모임에 참석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요. 이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사람. 지금 당장 그 누군가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 이 밖에 뭐 일반인들이겠죠. 이책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챕터로 많이 나눠놨어요. 총 9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술의 원칙, 2장은 기대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원칙을 먼저 배우고, 일단 이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기대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 기대만 해놓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가 기대하는 걸 줘야 되겠죠?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3장은요, 마법의 순간을 위한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는 꼭 마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가를 들려줍니다. 또 4장은요, 공간을 지배하라. 내가 먼저 공간을 지배해야 되겠죠. 공간을 지배하는 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선 처리라든가 걸음걸이, 호흡, 연단의 뒤로 서지 마라. 관객이 왜 봤는지 생각해라. 진심을 다해라. 이런 제목들이 벌써, 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장은요, 계획과 발표의 비결. 그러니까 미리 실패까지 계획해요. 저도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실패할 거를 미리 계획해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고요. 6장,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카리스마를 깨워라. 자, 카리스마를 갖추는 6가지 방법. 정상으로 가는 길. 7장은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상대가 무슨 생각하는지 생각해라. 신체 반응에 주목하라는 얘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죠.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8장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마법의 주머니. 중복 명령. 언어의 힘이죠. 또는 아니면이라고 말 끝을이기. 이유 갖다 붙이기.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유희. 이런 것들이 있네요. 9장. 결정적 순간을 위한 미스 디렉션. 자, 미스 디렉션. 요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뭐다 읽어드리지는 않는 거 아시죠? 예, 주요 부분만 읽어드리고요. 나머지 주옥 같은 부분은 직접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술사 직업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직업은 제가 차마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불법이니까. 근데 진짜 오래됐다 그래요. 그 직업은 많은 학자들도 그래, 그 직업이 제일 오래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두 번째 직업, 오래된 직업이 이제 마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마술의 근본은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걸 알아요. 지금은 거기에 매혹을 느낍니다. 근데 이 고대에는 속이는 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주술사 또는 뭐 무당 이런 그 당시에는 주술사가 지도층이었죠. 왕이
주술사였으니까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의 카리스마, 신과 동격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낼수 없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결국 마술을 썼고요. 결국 마술사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뭐 지금은 이제 재미로 하거나 흥미로 여기고 마술사가 속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것을 믿고 싶어요. 자, 마술사들이 그 마술을 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으로 마술을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가족들이 카드 마술 많이 하죠. 카드를 뭐 찾아내고 고른 걸 찾아내고 그럼 굉장히 많은 마술 있죠. 또는 또 뭐가 기억나요? 모자에서 토끼를 끄집어내는 또 공중부양 마술 또 신체토막 마술 이런 마술이 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마술사가 본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객이 따라오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과 세일즈 또는 마케팅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죠. 고객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마술사가 시키는 건지 몰라요. 따라가는 거죠. 이 규칙들을 우리가 잘 응용하면 우리도 마술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규칙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모두가 관계이죠. 이 규칙들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마술사들은 이 규칙을 따라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공연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비법을 상대방이 따른다면 나도 변할 수 있겠죠? 자신감은 강해지고요. 태도는 훨씬 긍정적이 될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들은 곧 나를 따르게 되겠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술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 마술의 원칙을 좀 알고 나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담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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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안 된다. 쫄지 마. 쫄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아시죠? 쫄지 마. 모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리더들은 물론 두렵죠.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죠. 남들보다 두려움을 덜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론 화살도 많이 맞고 먼저 꼬꾸라지는데 모두 다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쨌든 그 모험 자체를 두려워하면 모험을 하지 않잖아요. 모험에 가서도 두려운 건 상관없어요. 도전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자신 있게 행동하고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두 번째, 믿어요. 성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믿음 있죠. 부정적인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믿음. 어떤 만남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요. 자, 마술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직접 말하지 않고 암시해요. 암시. 그러니까, 추측하게 하고, 나중에 들으면, 아, 그거였군요. 처음에는 잘 몰라. 그게 혹시, 실패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면, 아, 그거였군요.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A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A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A라고 단정 짓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엄청나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죠. 자, 네 번째. 이것도 맞는 얘기야.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라. 마술사가 있어요. 제 주변에. 연습하는 걸 보니까 저 정도 할 정도 되려면 정말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연습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고객을 철저하게 연구하라. 고객을 철저하게 연구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관객보다 한발 앞선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욱 연구를 거듭하겠죠.
자, 이런 규칙들을 일상생활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게이 책의 장점입니다. 자, 상대가 미처 알아차리기 전에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마술 또는 마법을 걸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자, 이번엔 이제 디테일하게 대담해져라, 그 다음에 성공할 것을 믿어라 라는 부분을 이제 쭉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원칙 첫 번째, 대담해져라.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마술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참 대담하게 이렇게 들이대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대담해질 수 있는가? 아, 본인 이야기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빼고요. 이 작가의 주장은 그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하고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침묵을 깨고 먼저 칭찬을 한마디 건넨데요. 셔츠가 참잘 어울리시네요. 이 정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탔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우 셔츠가 어울리시네요. 이건 이제 미국적인 정서고요. 제가 조금 고쳐드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엘리베이터 친구를 만드는 거는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이러면 돼요. 딱 타자마자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버튼을 장악합니다. 버튼 부분을 장악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몇층 가세요? 이 정도는 상관없거든요. 첫 마디, 몇층 가세요? 물어보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층이요. 그럼 12층 누르고, 아, 12층 사시나 봐요. 여기서 뭐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예, 아니요밖에 없잖아요. 예, 아니요. 그러면 예, 이러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 셔츠가 좀잘 어울리시네요. 이러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셔츠가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지 않고요. 아니요, 그러면 수 있죠. 아니요. 그럴 때는 뭐, 아, 그럼 놀러 오셨나 보네요. 뭐 아는 분이 거기 사시나 보죠. 뭐이 정도로 그냥 더 이상 뭐 얘기하면 좀 썰렁하니까,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면 좋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는 말을 걸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또더 나아가서 대담함을 키우는 훈련을 소개합니다. 주머니에 동전 넣기. 야, 요거 한번 저도 해보고 싶어요.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동전을 빼내고 돈 빼는 거는 소매치기고 안 좋은데 내가 동전을 넣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뭐 10원짜리가 좋도 좋고 100원짜리도 좋고 500원짜리는 좀 부담되니까 동전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동전 한 개를 이렇게 숨겨서 누가 보면 뭐 미친 짓이다. 왜 그걸 왜 해?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외로 스릴 있을 것 같아요. 소매치기처럼 뭐 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 설명을 좀 보면, 자,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네요. 누군가를 만나면 일단 주머니의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옷에 따라서 주머니가 쉽게 벌어지는 것도 있고요. 청바지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쉽게 벌어지는 주머니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몸에 손을 댈 만한 구실을 만들어야 돼요. 옛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상황이라면 반가움의 표시로 살짝 어깨를 감싸면서 그 순간을 이용해서 양복 주머니에 동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의 셔츠 주머니가 열려 있다면 동전을 쥐고 있는 손을 뻗어 손등으로 그의 가슴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누구야? 야, 너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동전을 넣는 거죠. 가슴을 탁칠 때. 그럼 손등이 그의 친구의 가슴에 닿는 순간 동전을 셔츠 주머니 속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 손등으로 툭 치면서, 툭 치면서 툭 떨어뜨리는 거죠. 이 작가는요, 대담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훈련을 수백 번 반복했답니다. 수백 번. 물론 들킨 적도 있죠. 주머니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십중팔구 들켜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동전을 넣는데 성공하면 아주 짜릿한 스릴과 승리감을 맛봅니다. 이때 신이 나서 야, 내 주머니 안을 봐봐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거칠게 해서는 안 되고요. 위협적인 움직이나
또는 성적인 접촉은 안 됩니다. 여자 안 돼요. 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일단 이 훈련은요, 나의 쾌감대를 넓히는 연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감과 불편함을 극복하는 연습이에요. 누군가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작은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훌륭한 연습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당신의 내면에 대범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만큼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도 전처럼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동전 넣기를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성공하면, 좀더 대담하게 동전을 넣을 수 있겠죠. 실패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나 동전을 주려고. 아니면 내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훈련을 하고, 대담한 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도 되죠. 원칙 두 번째입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시작부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까? 안될 거야. 믿어야 됩니다. 저도 뭐 강의를 하거나 뭐할 때, 추후에 의심도 없어요. 아우, 대박이야, 오늘 강의. 다들 난리 날 거야. 물론, 허황된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를 하죠. 연습량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이 믿음은 커집니다. 면접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사 면접도 그래요. 예상 질문을 한 가지 대답만 준비하는 사람은, 최악의 전략이죠. 면접 대상자가 면접의 방향을 이끌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죠. 영업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사원이 고객들에게 듣게 되는 답변은 뻔합니다. 살게요. 또는 안 사요. 또는 글쎄요.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 사장이나 사장님한테 또는, 한 하루 이틀만 좀 고민해 볼까요? 여기에 다 걸립니다.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 사요라고 말할 때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글쎄요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물어볼게요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되잖아요. 되잖아요. 첫째는 일의 목적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둘째는 긴장해서 머릿속이 하얘질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그런 일이 닥치면 효과를 실감하게 됩니다. 원칙 세 번째입니다. 직접 말하지 말고 암시하라. 예, 저는 이 암시하라라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직접 말하지 말고 암시하라. 홈쇼핑에서요. 살이 빠집니다라고 말을 안 해도 암시 효과로 저거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아라고 확신하게 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걸 바르면 머리가 많이 날것 같아. 머리가 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암시를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술도 똑같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이 마법의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술사와 마법사는 다르죠. 그런데 은근히 암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해요. 본인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암시를 줄 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주장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암시나 제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막 주장하면 반감이 있어요. 근데 암시를 은근히 하면 사람들은 암시를 통해서 상대가 스스로 결론을 이르게 돼요. 상대방은 이를 자기 의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짓, 표정을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 8장에 나중에 나오는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마법의 주문에서 언어 암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러니까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무대를 장악할 수 있잖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텔링도 그래요. 존은 슬프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요. 존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강력하죠. 더 슬픈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은 존의 슬픔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격언도 그래요. 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단한 번의 행동이 더 효과적이다. 어쨌든 일관성 있는 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라면, 근데 이 작가도 그래요. 이 스스로 굉장히 화려하게 캐릭터를 만들고 멋지게 입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 오늘 공연하러 가시나 봐요? 이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언제나 이렇게 입습니다. 상류층을 상대하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전문직이다라는 이런 것,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지만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긴장을 놓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암시를 주는 거죠. 암시를. 옷차림과 태도 바꿔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질 거예요. 이 장에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증명을 합니다. 원칙 네 번째입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진짜 연습 열심히 합니다. 마술사들 보면 정말 그 현란한 손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자, 보디빌더가 각각의 근육을 따로 운동하는 것처럼 나도 연습할 기술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술을 익힐 때 본인은 이렇게 연습 방식을 따른대요. 첫 번째, 침묵 속에서 합니다. 침묵 속에서.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연습합니다. 손과 도구를 사용하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공연의 신체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지 상태로. 자, 그 다음에는 모든 도구들을 치우고요, 공연 중에 할 대사만 연습합니다.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공연의 언어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둠 속에서 합니다. 도구, 몸동작, 대사를 한꺼번에 하되 눈을 감고 연습합니다. 순전히 근육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도구들 사이의 거리를 기억해내고 어디서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실전 연습이에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마술을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완벽하게 연습했다 해도 실제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해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나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험 삼아 선보일 때참 기분 좋거든요. 근데 좀 두렵잖아요. 이럴 때는 좀그 잘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이죠. 아니 학원 학생들을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원 학생들은 일단 인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체에서 만약에 실수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학원 학생들은 회복할 시간이 충분해요. 계속 보니까 이런 것들 실전 연습을 할수 있는 이런 뭐 동아리라든가 자원봉사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를 미리 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원칙 다섯 번째입니다. 고객을 철저히 연구하라. 진짜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요, 자기의 관객을 잘하는 게 준비예요. 누군가와 공연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전화를 끊자마자 검색해서 뭐다 나오잖아요. 또 강의 계획도 그렇고 누굴 만나기로 해도 그렇고 다 나옵니다.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이 최소의 것만 준비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해서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한발 앞서가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바로 그들 자신에 관한 겁니다. 당신은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워차게 5분의 1도 안한 거예요. 이 나중에는 엄청난 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다음 편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